그러네요. 그럼 이제 소개합니다. 데드 벨벳입니다. 자, 데드 벨벳 네,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네,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녀 데드 벨벳이 한 발짝 나와서 붙어서 관계가 좀 좁혀서 풋타임을 네,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인 씨 기다리고 네, 오시면은 풋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, 조인 씨, 네, 자 좋습니다. 자 오른쪽부터 해볼까? 오른쪽부터. 네, 하나, 둘, 셋. 자 이어서 네, 정면을 봐주시고요. 네, 정면입니다. 자 이어서 네 왼쪽을 봐주시죠. 왼쪽은 확실하게 시선을 네 자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자 그녀들과 또 이야기를 네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먼저 네.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셋 해피넷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. 네 자 오늘 네 함께한 소감 말씀 네 부탁을 드려볼까요? 네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무대를 하는데 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. 네 데드벨벳 하면은 또 검상치 않잖아요. 오늘 의상 네 검은색인데 어쩜 다 느낌이 다른 검은색이에요. 네 의상 컨셉 좀 말씀해주세요. 네네네. 네 블랙이고요. 네 좀 약간 블링블링함을 표현해봤습니다. 아 블링블링? 네, 네. 오늘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? 누가 제일 잘 어울리나요? 저요?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대표로 단독 포즈 한번 네. 자, 네 단독 포즈 한번 네, 자 하나 눈빛 보세요. 아 그거는 검은 실험일까요? 어깨 살리는 그 포즈 한 번만? 아 그래요 어깨 살리는 포즈 네, 실험 어깨 살리는 포즈 하나 둘 셋 아, 참 언제 봐도 정말 해피해요. 해피합니다. 네, 계속 질문 해주시죠. 네, 오늘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. 맞나요? 어떤 무대를 준비해 주셨죠? 네, 저희가 이제 뭐 특별한 무대를 조금 준비했는데요.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본방 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살짝 날씨도 더워서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거든요. 데드벨벳 때문에 저희가 다 파워업 됐어요. 네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퇴장하면서 우리 팬분들과 끝까지 아이컨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끝 인사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더 팩트 시상식 무대 더 잘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쪽 퇴장을 해주시고요. 네, 지금까지 레드벨벳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무대 위에서는 네. 네, 또 다른 카리스마 그리고 이 레드컵에서도 또 다른 카리스마 네, 계속 정말 옷자 안에 옷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. 매력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다음 주인공 어떤 분이시죠? 네,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.